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시내버스 운전자에 대한 음주 단속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음주운전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소관부서인 도시교통실을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모두 16개 안입니다. 출입문 센서 문제로 문끼임 사고가 빈발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실이 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 상가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시의 자전거 하이웨이 조성 계획이 전형적인 선발표 후대책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8월 28일 열린 도시교통실 주요 업무 보고에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일명 자전거 하이웨이 사업이 충분한 행정적 검토 및 사전 절차 없이 시장 말씀 한마디에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막대한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현재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하는 게 의문스럽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게 이제 직장인 패턴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우대용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가 맞습니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령자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자 추정 모델을 만드는 한편 고령자의 일반적인 이용 패턴과 다른 행태를 보이는 사용자를 추적해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적자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8월 30일 서울교통공사 부족자금 장기 차입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막대한 규모의 차익 채무와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 대해 공사 차원의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장님이 도시철도공사 2년, 서울메트로 1년, 현재 서울교통공사 통합사장 2년 등 총 5년 동안 서울교통공사 재무구조는 어땠습니까? 많이 개선됐나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인력 재편과 중복 업무 정리 등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로 2017년 통합된 바 있습니다. 적자 경영의 원인인 운수 비용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운수 부문 확대에 있어 사업에 진척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좀 늘리겠다고 하는데 취임하신 지가 일단은 4, 5년 정도 되시는데도 저희가 크게 개선이 많이...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수입 예산은 운수 수익이 전체의 81.3%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아시나요? 교통체증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릉이 이용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올해 말까지 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강을 위해 또 출퇴근길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저처럼 자전거가 없는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시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지난 2015년 9월 출범했습니다.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 이름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따릉이는 대여와 반납이 무인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여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렴해서 좋고 근처에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는 공공자전거 이용 확산과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공자전거 1일권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 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요금을 5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제로페이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결제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사용하시는 앱들 중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앱을 열어 결제하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한강 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니 정말 상쾌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공공자전거 1일권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임산부는 아니지만 임산부석에 앉아본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임산부석을 훼손하거나 임산부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배려는 물론 임산부 배려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를 당부드립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